모닝 터보. 전설의 귀환 신호 SSL 클래식 2017 시즌 1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함께 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 말씀의 두 분에서 이성은 그리고 한승엽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결전을 펼칠 두 명의 선수, 박성균 선수와 김민철 선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예, 인사까지. 자, 말 나온 김에 박성균 선수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균입니다. 일단 오늘 플레이오프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준비도 열심히 해왔고 좋은 경기 보여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이제 브루도어로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런 또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솔직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타를 보여주는 무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무대가 있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설레는 것 같아요. 예전에 MSL에서 결승도 가고 막 이랬는데, 그죠? 자,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경기 때 김정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1위 직행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1위로 결승 직행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쉽게 패배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뭐, 네, 그 경기가 가장 중요했고 사실 뭐 그 전 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또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또 1등을 찍는 매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 점은 저도 많이 아쉽고요. 근데 제가 못해서 진 거니까 뭐 거기에 미련 없이 남은 경기 잘하면은 어차피 다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상대하는 김민철 선수와는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집요한 벌처 견제로 또 승리를 거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네, 오늘 컨디션은 평소처럼 좋고요. 또 이제 민철이는 컨디션이 뭐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뭐 워낙에 잘하는 친구니까 누가 이기든 좀 재밌는 게임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직도 역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직행을 또 바라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지만 어차피 좀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더 기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잘해서 꼭 올라가겠습니다. 네, 탄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균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철 선수, 안녕하세요.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이런 무대 자체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올라온 만큼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컨디션이나 좀 피로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성균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경기는 그래도 다 잊었고 살짝 컨디션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방금 언급했지만 첫 번째 그 개막전 때 둘이 맞붙었는데 진짜 그 짜증나는 벌처 견제 때문에 졌지 않습니까? 그 악몽은 씻어버리셨죠? 그 게임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잊었고요. 근데 제가 좀 방심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철 선수 이제 방심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전제를 준비하는 김민철 선수의 이런 방어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항상 경기를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제 또 이제 다전제를 치르셨는데 오늘 다전제까지 준비하느라 좀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컨디션 상태 안 좋다고는 말씀해주셨지만 다전제를 이 준비하는 김민철의 현재 상황 오늘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쓰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전제를 했을 때. 그래서 생각을 다 해놔서 오늘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전제에서는 박성균 선수를 만난 경우가 현재 처음 아닙니까? 처음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선수 때 다전제 전적도 없고 네. 예, 선수 때 전적이 많지는 않은데 현재 박성균 선수의 현역 시절의 데이터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2대1로 앞서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오늘 경기를 치르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니요, 저는 현역 때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연습 때도 그러니까
뭐든지 오프라인 아니면 지금 현재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군요. 뭔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컨디션이 슬슬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네. 네, 팬분들에게 한 말씀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좋은 수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철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넥슨 아레나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 자, 과연 높이의 박성균 선수냐, 방어의 김민철 선수냐.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